자네가 약조를 지키지 못하겠다면 내 날이 박는 대로 낙향하여 이름 없는 존부로 살아갈 것이야. 허나 자네가 약조를 지키겠다면 내 난신적자의 더러운 오명을 뒤집어 쓴다 한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겠다는 대의를 반드시 이룰 것이야. 가문의 가병들이 전임 당관을 참사를 하고 약탈한 죄가 분명하오이다. 형부상서께서는 당장 경신을 잡아들어 그 죄를 문조해야 할 것이오이다. 그래야겠사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뜻이 없으다면 회의에서 정해진 조정 공무를 황상폐하께 내 구하겠소이다. 찬동이오이다. 찬동이오이다. 시험한 중서부라장에서 이 무슨 흉폭한 난동이더냐? 경대신이 시킨 것이더냐? 강감한 화를 찬초한 것이 순서를 따르시오. 소장, 늦었사옵니다. 경찰군, 아니 어찌 이 무도합수가 있단 말인가? 어찌 가병들로 하여금 중서부라성에 나뉘게하여 지엄한 조정회의를 받으실 수가 있단 말인가? 소장은 중서문화상에 들지 못하는 신분이오니 조정 신료분들을 중방에 매신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사옵니다. 뭐라? 어찌 군부에 직책도 지니지 못한 그대가 중방회의를 소집하였단 말인가? 아, 네, 경장군의 청을 받아들여 중방회의를 소집하였으니 잘못된 것은 없을 것이오이다. 아니, 뭐라? 경장군, 중방회의를 소집한 까닭이 무엇인가? 소장, 조정에서 소장을 탄핵하기 위해 회의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소장은 죄를 지은 적이 없사오니 탄핵을 받을 까닭이 없사옵니다. 경장군의 가병들이 전임 당관을 참사한 죄상이 명백하거늘 어찌 모른다고 하는 것인가? 청주 가문의 가병들이 황도안을 횡행하며 약탈과 살인을 자행하였어. 경장군 또한 가문의 수장으로서 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야. 전임 당관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치부를 하였사옵니다. 그런 자의 재물을 빼앗아 원주인들에게 돌려준 것이 어찌 죄가 되겠사옵니까? 뭐라? 아, 경장군, 지금 지엄한 국법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것인가? 대체 그 지엄한 국법이 누구를 위한 국법이란 말이옵니까? 전임 장우관은 황도안의 고래등 같은 우화관을 10채씩 갖추고 창고마다 쟁여놓은 쌀들이 썩어나고 전단문서와 보화가 가득하여 싸웁니다. 대체 당우관의 녹봉이 얼마나 되기에 그리도 막대한 재물을 취부할 수 있었겠사옵니까? 모두가 국법을 어기고 취부한 재물들이옵니다. 백성들의 전답을 빼앗고 고리대로 취부한 재물이거늘 어찌 이 나라에 지엄하신 국법은
백성들의 숨통만을 옥죄고 권세와 재물을 갖춘 자들에게 그리도 관대하단 말씀이옵니까? 어찌 조정신료분들께서는 그자가 막대한 재물을 모으는 동안 백성들이 흘리는 피눈물을 아니 보시는 것이옵니까? 굶주림 때문에 죽어갔던 백성들의 원통함은 아니 들리시는 것이옵니까? 허나 그런 까닭으로 사사로운 서류기 용서받을 순 없네. 소장, 지난날 황실과 사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해조감을 도륙내었사옵니다. 하지만 소장의 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사옵니다. 뭐라? 소장은 한 줌도 안 되는 권세를 뒷배로 백성들을 핍박하고 사사롭게 치부한 자들 또한 해주감과 같은 죄로 다스릴 것이옵니다. 조정과 군부에서는 지난날 소장의 거사를 찬동하여 주시었듯이 앞으로도 그리하여 주실 것이라 믿사옵니다. 경장군, 하면 자네가 항상 폐하와 국법을 배신하여 죄 지은 자들의 살생부를 만들어 징치하겠다는 것인가? 황실과 사직이 스스로 국법을 어기고 백성들에 대한 핍박을 지속한다면 살생부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옵니다. 호호! 아니 지금 이 조정과 군부를 겁박하는 것인가? 소장은 겁박만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옵니다. 소장의 말을 깊이 명심하시옵소서. 뭐라? 경대승이 중방에서 조정과 군부의 수장들을 겁박하였다 하였느냐? 예. 소인의 단견으로는 경장군이 궁지에 몰릴 것을 저하여 선수를 친 듯 싶사옵니다. 뭐라? 선수를 쳤다? 황상패야, 전임 용호군 장군 경대승이 아륜을 청하고 있사옵니다. 경장군, 어인 연유로 아륜을 청한 것인가? 신, 황상패하께 충성을 맹세드리고자 하옵니다. 허허, 황제의 신망을 받지 못하는 충신이라니. 그 무슨 어불성설이란 말인가? 황상패하께서 지금 신에 대한 충정을 신망하시지 못하실지라도 신이 변함없는 충성을 바치온다면 언젠가는 황상패하께서도 신의 충정을 믿어주시리라 확신하옵니다. 신, 황상폐하의 해안을 어지럽히는 그 어떠한 불충도 척결할 것이옵니다. 황상폐하께서 국사를 살피시는 지엄한 대전에서 연회를 베풀기를 추청드리는 자가 있다면 신이 용서치 않을 것이옵니다. 뭐라? 또한 조정과 군부에서 청탁 뇌물로 지부하거나 백성들의 전답을 빼앗고 고리대를 놓아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자가 있다면 신 황명을 받들어 가차없이